코로나는 세계를 통제하려는 사람들의 조작된 프로젝트다. 백신을 맞으면 그들의 노예가 된다. 라는 음모론이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널리 퍼지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주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이 주장을 답습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등장하는 상황이죠. 우리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동시에 바이러스 음모론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음모론이 갑자기 유행한 건 아니잖아요. 음모론은 과거부터 언제나 있어 왔는데 다만 소셜미디어의 발전이 음모론이 퍼지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한 오늘날의 사회가 더 많은 추종자들을 발생시킨 거죠. 우리 주변에 유행하는 음모론을 살펴보면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마치 이단 사이비 단체가 과거의 교리를 현대적으로 재현해서 조금 더 시대에 맞춘 옷을 입은 것처럼 음모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주장을 좀 더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재현했을 뿐이죠. 그런데 음모론이 점점 세를 얻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도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첫째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불안한 오늘날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은 환경적 요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시대가 불안하면 언제나 유행했던 것이 불건전한 종말론이고 검증 불가능한 음모론이었거든요. 음모론은 책임 전가의 대상이 분명하게 설정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현재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을 특정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돌파구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안 보이는 꽉 막힌 상황에 놓여있기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음모론이 세를 얻는 두 번째 이유는 만들기는 쉬운데 검증이 어려운 점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가설이면 과학적으로 비판하고 신학적인 논제이면 신학적으로 비판하면 되는데 대부분 음모론이 출처조차 알 수 없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증이 어렵고 반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출처를 찾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반증을 한 와중에 새로운 음모론이 만들어지니까 만들기는 쉽죠. 거기에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삽시간에 전세계로 퍼져버립니다. 과거에 음모론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대유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전파 가능성이 낮아서인데 이제 그런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음모론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들이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 종말론과 음모론이 결합되어서 이상한 종말론들이 꽤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음모론인데 뭐 라고 가볍게 볼 문제인가? 라는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모론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 유명했던 음모론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한 책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바로 대중은 왜 음모론에 끌리는가? 입니다. 저자는 중국인인데요. 천린진이라는 프리랜서 작가인데 태교라는 발음이 어렵네요. 작가명을 사용했는데 저자 소개를 보니까 서양 문화사와 유대 문화사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고 하네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소위 유행했던 음모론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본다는 점입니다. 뭐 음모론에 관한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최근에 읽은 게 한국 저자가 쓰신 음모론의 시대 같은 책도 있는데 책의 성격이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정말 유명했던 음모론들이 어디에서 시작했고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를 추적하는 책이에요. 저자는 책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모론들의 출처를 파헤치고 그 논리의 허점을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이 음모론의 거센 물결 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허황된 음모론을 거부하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저자는 유명했던 음모론들을 하나하나씩 파헤쳐 가는데요. 저자가 중국인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중국에서 2010년도에 발생한 백신 논쟁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백신 음모론이었잖아요. 중국 정부가 홍역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었는데 이 백신으로 많은 중국인을 살상시키려는 특정 집단이 있다라는 음모였거든요. 역시나 특정 집단은 우리 다 예상하는 것처럼 프리메이슨이고 여기에 빌 게이츠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인데요. 중국에서 시행되는 백신 접종은 유엔 산하 WHO의 요구에 의한 것인데 WHO는 이미 프리메이슨이 장악했다는 논리였고요. 이들의 세계 잉여 인구 제거 계획에 따라서 백신으로 중국인들을 살상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음모론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추적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 다양한 음모론들을 다룹니다. 역시 그 중심에는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며 세계를 통제하려는 비밀 집단,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를 둘러싼 내용들이고요. 사실 이런 음모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걸 왜 우리가 봐야 될까? 그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음모론 자체가 너무 성행하게 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게 우려스럽고요. 그걸 맹신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고요. 조금 더 좁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음모론이 기독교 종말론과 교묘하게 혼합되면서 불건전한 종말론이 많은 교회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사상들이 유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단순히 팩트 체크된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딱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정보를 분별할 것인가, 그런 태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황당한 음모론이나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사실의 정확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사실의 정확성보다는 전달자의 확신성에 매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암시를 잘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암시성이라고 하죠. 어떤 사실을 들었는데 이게 옳은가 그른가, 맞는가 틀린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생각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책들은 어떤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처를 찾고, 때로는 단순한 팩트체크를 해나가면서 음모론의 실체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정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마지막 장인 11장에서는 음모론의 10대 특징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도 음모론을 다루면서 자주 언급했던 내용들인데요. 반증 불가능성, 악마와 낙인 찍기, 디테일 결정론, 잘못된 딜레마의 오류, 꼴대 옮기기, 이익 논증의 오류, 눈덩이 효과, 귀납법의 오용, 편집광,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음모론의 10가지 특징을 살피면, 음모론의 메커니즘? 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지 모르겠지만, 왜 음모론이 탄생하는지, 어떻게 유행하게 되는지, 이 음모론이 가지고 오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제가 지금 거듭 언급하지만, 우리는 정보를 어떻게 수용하고 분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모론을 에이 뭐 그런 것들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사상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유행했던 음모론들을 살펴보고, 이 음모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